네, 자율주행 차량과 업무 자동화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자율주행 차량 기술,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 기술의 가장 큰 난관은 도로 위에서 운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만약에 모든 차량이 어느 한 국가, 만약 어느 한 국가나 사회, 도시, 그죠? 만약 어느 한 국가나 도시의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한다면 교통사고를 10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연간 수천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기존 사람 운전자들이 도로를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기존 조직에서도 이제 우리 업무 자동화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것인가를 두고 업무 자동화, 다양한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구성원입니다. 이거는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조직의 업무 자동화 업무를 한번 취급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쉽게 공감할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조직 내의 모든 업무를 자동화한다면, 그죠? 그렇다면 업무 효율이 지금보다 기존보다 10배 이상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역시 연간 수천조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걸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마찬가지 똑같아요. 도로 위를 점령하고 있던 사람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당장 할 일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를 떠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만약에 도로 위의 모든 차량을 자율주행 차량으로 대체하듯이 어떤 조직이나 기관, 기업이나 기관 내의 모든 부서의 모든 업무를 다 자동화한다면은 그럴 기술적인 방안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있습니다. 코리아가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술적 플랫폼이죠. 코리아는 Connected Offensively Person Economic Activity, 어떤 경제적 활동에 관한 Offensively Reports입니다. 그런데 이 Reports들은 다 Connected,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Report가 아니라 커넥티드 되어 있고, 그리고 오픈햇이 되어진 리포트입니다. 커넥티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리포트가 다른 모든 리포트와 연결된다는 말이고, 연동된단 말이죠. 연결과 연동은 다른 말이죠. 오픈햇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기록된 사실은, 한번 기록된 내용은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것이 오픈햇이죠. 두 가지.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 어떤 변화에 대한 기록이죠. 그죠? 그런데 기존의 리포트와 오픈햇이 리포트의 차이점은 오픈햇의 경우에는 그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읽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머신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서의 작성자와 독자를 모두 머신으로 상정해서 기존 조직을 다시 한번 새로운 형식, 일종의 자율주행 차량처럼 자율주행하는 조직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러한 시도, 그런 것들이 이런 반자동국세청이라든가 반자동특허청이라든가 국가기록원, 반자동국가기록원이라든가 혹은 반자동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정부 시스템이에요. 왜 정부 시스템부터 먼저 도청이나 시청, 읍면동사무소 같은 정부 조직을 첫 번째로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적용 대상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회적 재화, 사회적 가치, 어느 한 사회나 도시나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핵심 조직은 기업이잖아요. 기업이고, 그리고 어떤 정부 조직은 기업의 활동을 보조하는 어떤 사회적 장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 사람들이 사는 데 필요한 부를 창출하는 데 직접적인 효용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어떤 정부 기관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 사회가
생산하는 부의 절대적 양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게 코리아. 이 코리아라고 하는 말. Connected of Nation Reflection Economy Activity.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반자동 국세차. 기존의 조직들을 자율주행차량처럼 무인 자율주행하는 조직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기술. 바꾸는 기술이자 그릇처럼 바뀐 조직. 그 자체죠. 그게 코리아입니다.